10월 20일 그리고 문화로 서해 그랑블루 아파트 72제곱미터형 예. 그 계획 방향을 좀 설명을 할게요. 이것도 크게 세 개죠, 행사. 이 주거에 대한 크기를 토대로 거기에 적합한 영역을 계획하고 각 영역별로 어떤 환경을 갖출지를 아웃라인을 하는 게 먼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테리어일 경우에는 뭐 재질이나 색상들을 고민을 하는데 이번에는 홈스타일링이니까 그거는 되게 미비할 거예요. 그리고 가구 쪽으로 가면 퍼니처랑 가구랑 오브젝트들을 어떻게 주요하게 배치를 해서 바꿀 거냐라는 절차대로 가는 거고 이번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을 정리해 준걸 보면 공간으로는 크게는 이제 베드룸, 침실, 그다음에 요기를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리빙룸, 이제 거실만 한번 좀 손을 댔으면 좋겠다. 그리고 침실은 현재 있는 아기 침대를 작은 방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이제 요 방으로 예상되죠. 작은 방으로 이동하고 부부 침대만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했냐면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작은 아이 침대를 옮긴다는 거는 부부가 온전하게 그 마스터 베드룸을 쓰겠다는 걸로 나는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리빙룸 거실에서 요구했던 건 지금처럼 이렇게 벽에 붙여서 텔레비전을 바라보는 이제 그런 소파 말고 좀더 이렇게 가족끼리 부부끼리 대화하기 좋은 테이블형을 좀 선호한다고 하면 여기는 가족 간에 우선 아기가 어리니까 부부 간의 유대나 아니면 소통 환경들이 뭐 집에서 좀더 갖춰졌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스타일은 컨템포러리니까 뭐 지나치게 그 형식적이거나 그다음에 장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고 그게 뒤따라서 미니멀까지 온 걸로 보여요.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가구나 오브젝트들도 전반적으로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 그래서 처음 시작을 했던 게이 아무것도 없는 데에 공간을 쭉 들여다보고 여기는 현관에서 출발해서 뭐 여기에 그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욕실, 화장실, 작은 방, 발코니, 그다음에 뭐 복도, 그리고 아래쪽으로 거실, 뒤쪽 위쪽으로 주방, 식당. 여기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냉장고나 뭐 다용도실 정도로 쓰지 않을까 전체적인 크기를 보면. 그다음에 제일 끝에 마스터 그냥 침실로 돼 있는데 이쪽에 침실이 있고 침실에서만 연결된 작은 화장실이 전용 화장실이 있고 발코니 쪽에 보통 이런 데는 실외기나 아마 그런 걸 뒀을 걸로 보여요. 소리도 좀날 거고 발코니를 확장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 정도의 실 크기가 있다. 그다음에 반대쪽에 이 작은 침실이지만 뭔가 침실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그냥 구성으로 보면 요거 하나가 마스터 베드룸, 그다음에 이쪽이 리빙룸하고 키친하고 다이닝하고 서비스룸, 그다음에 바깥쪽이 현관부터 시작해서 게스트룸에 해당하는 베드룸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된다고 보이고 마스터 스윗, 리빙, 키친, 다이닝, 베드룸, 그다음에 위아래로 나누면 여기를 중심으로 아래는 주요 생활 공간. 그 다음에 위에는 서브 공간, 부공간이죠. 여기를 상주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생활하면 여기서 생활하니까. 그렇게 나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조닝을 계획을 해보면,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요 노란색 부분이 입구. 입구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입구 안쪽으로 뭐 신발장이나 뭐 붙박이장이 있겠죠. 그리고 중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안 돼요.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크기면 중문이 있을 걸로 보여요. 없으면 중문이 있으면 좋겠다를 제안을 하는 거예요. 중문 하나로 인해서 그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진단 말이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 부분이
실제로는 벽이 검정색이니까 여기가 엉켜 있는데, 욕실 앞에 입구, 그다음에 침실 앞에 입구까지 생각을 하면 여기는 이 주방으로 이렇게 숨겨놓은 요 벽, 여기 스위치나 그런 게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 앞에까지가 포이어로 보여요. 들어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신발 벗고 여기서 뭔가 복작복작 하는 거 정도가 이 영역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이 부분이 너무 열려 있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하나 체크를 해놨던 거고,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복도인 거죠. 포이어에서 복도로 이어져서 주방 쪽으로 가고 거실 쪽으로 가는 거가 구성이 되고, 마스터 스위트를 보면 이 침실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이렇게 벽이 좀 정리가 안돼 있어요. 크기도 좀 다르고, 이 벽과 이실 같은 경우는 문에 너무 바짝 문이 있어서 여유 공간이 없고, 여기는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뭔가 놓을 수 있는데 문하고 충돌이 되죠. 그래서 영역으로 보면 여기까지를 그 포이어랑 복도로 묶고, 얘를 인위적으로라도 아주 작은 필터링 장치를 통해서, 그게 뭐 필터링된 뭐 가구 칸막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목재 인테리어 칸막이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여기가 여기랑 구분이 된다라는 걸 이렇게 점선을 좀 해놓은 거예요. 그 정도 하나를 하면 좋겠다. 이게 우리 서초 롯데캐슬 할 때도 들어가면 문을 막아놨잖아요. 문이 열리면 그 안에 또 있고, 그게 이 공간이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가 좁으니까 뭘 놓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그냥 그림 하나 정도. 그래서 얘를 마스터 스윗에 해당하는, 마스터 스윗은 온전한 집인 거예요. 그 개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마스터 베드룸에 해당하는 포이어를 따로 하나 갖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두 개의 실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여기부터 볼게요. 이 마스터 베드룸 요청한 거잖아요. 근데 치수를 내가 천천히 보니까 이런 자잘한 치수를 토대로 여기는 3m, 여기는 3.3m예요. 3.3m가 이제 여기가 남는 공간이 되거든요. 현재는 침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침대가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에 작은 그 협탁을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침실을 온전하게 쓰려면 기존에 있는 침대를 이제 이렇게 점선으로 해놨잖아요. 이게 3m 중에 2.1m, 그다음에 이 폭으로는 2.4m, 2.4m는 1.5m를 침대 폭으로 놓고, 양쪽에 협탁을 하나씩 사이드 테이블을 놓으면 500에서 들어와서 2,400이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점선을 구분해 둔 거예요. 필요하면 거기다 러그를 깔아도 된다. 그래서 얘는 온전한 침대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여기 10cm를 왜 줬냐면, 침대가 2미터잖아요. 10cm를 왜 줬냐? 침대를 벽에서, 여기가 외벽이기 때문에 침대를 10cm를 띄고, 거기에 작은 장식장이나 아니면 판 정도로 하나 덧대서 여기 이렇게 마감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고, 그러면 침대가 이렇게 침실이 들쑥날쑥한데 얘를 이렇게 하나로 잡아주는 거죠. 잡아주고 아래쪽에는 협탁이 있고, 10cm만 돼도 거기에 콘센트도 넣고 뭐 이렇게 작은 거다 넣을 수 있거든. 다 넣고, 필요하면 위에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그 수납장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침대 넣고, 건너편으로 거실에 있었던 그 주름 긴 콘솔이 있거든요. 그걸 일로 갖고 오고, 여기에 그 공기정화기나 뭐 이런 가구들이 있어요. 그걸 여기다 놓으면 이렇게가 침대와 침대 바깥쪽에 그좀 현재 갖고 있는 좋은 가구, 그다음에 지금 컨센트에서 다 노출된 이 전기 제품들을 요 영역 안에서 정리할 수 있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이동하는 데지. 그리고 요 남는 공간에
이 화장대 같은 걸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하는 건데, 얘 역시 테이블 하나 놓고 상부는 수납해도 된다. 하부도 수납해도 된다. 왜냐면 수납 공간이 이 안에서 필요하거든. 그렇게 이제 요 빨간색을 구성을 한 거예요. 구성을 한 거고, 요쪽에 사진상으로는 문이 안 보여요. 그게 지금 여기 침대를 넣고 얘를 넣으면 이 화장실이 되게 작은 화장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을 쓰고, 그러면 그 습기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까지는 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그좀더 젖은 정, 그러니까 약간 반 정도, 웨트라, 그러니까 습기랑 건조가 섞여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습한 데고 이쪽은 건조해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 이 슬라이딩 도어가 될건 이렇게 막아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 이, 요게 저기네 메이크업이었는데 여기에는 그런 뭐 드라이기나 이렇게 머리카락 떨어지고 지저분한 거죠. 그걸 여기서 정리하는 거, 그게 깨끗한 화장을 하는 거죠. 그래야 여기가 깨끗하다는 거지. 그 공간이. 그다음에 여기는 스토리지, 저장. 그러면 화장실에서 필요한 뭐 수건 뭐 이런 거, 그런 거요 안에 정리가 된 거. 요 안에서 필요한 스토리지는 이 붙박이장을 가지고 다 해결하고, 여기에 필요한 거는 여기 수납이나 요 위에 상부 수납으로도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얘가 있잖아요. 얘 가지고 정리하고, 이 공간을 이 커튼을 지금 이중으로 차단하는 거랑 암막을 둘다 썼단 말이에요. 색을 잘 골랐어요. 그러면 여기를 이 공간에서 쓰는 리빙 스페이스로도 쓸수 있는 거죠. 작은 티 테이블 정도로. 그러면 이 가구는 진짜 얼마 안 하거든요. 이런 거 찾아보면. 그러면 그런 거 하나 넣어서 작은 테이블 놓고 의자 정도 놓고 이게 스탠드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넣으면 온전하게 여기가 공간이 잡히고, 그다음에 밖에 안 나가도 여기서 이것저것 할수 있는 게좀 많죠. 그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제안인 거고, 그다음에 반대는 아직 영역이 없어서 그냥 제안하는 거 정도는 예상으로는 들어가서 이 만약에 하게 되면 침대를 하나 정도 더 놓고, 아 이쪽이 침대네. 이쪽이 침대를 넣어서 요 안으로 숨겨놓고, 그다음에 일하는 공간 이나 뭐 그런 게 있으면 바깥으로 넣어도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나가지 않고 여기서 온전하게 쓸수 있는 공간을 하게 되면 엄청 큰 공간인 거지. 그다음에 거실로 오면, 거실은 여기는 지금 이쪽이 아트월로 마감이 되어 있고 돌 같은 걸로. 그다음에 여기가 소파가 있거든요. 근데 소파가 되게 커요. 그리고 소파가 여기를 등대고 있으면 이미 여기는 못 쓰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공간 한뜩 못 쓰거든. 그래서 이 소파를 일로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여기가 전창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 전창은 아구까지는 다 발코니, 난간이 있거든, 쇠 난간. 그럼 얘를 이렇게 돌려서 들어갈 수 있으면 이렇게 탁 놓고, 이게 이제 아이도 있으니까 안전상의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소파를 일로 돌려서 전체를 다 그냥 볼수 있게 해주는 정도로 쓰고, 아이가 와서 뭐 놀아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이닝 테이블을, 뭐 식사하는 다이닝 테이블 말고 이렇게 좀더 아늑한 다이닝 테이블을 넣는다 그러면 요 자리 정도에 뭐 3개나 4석 정도 놓고, 아이가 여기 앉겠지만 뭐, 3식구면 아이가 많아지면 이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고. 근데 내가 이걸 왜 여기다 놨냐면, 여기 거실 천장에 이렇게 우물 천장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물 천장이. 침실도 일부 우물 천장. 맞아요. 근데 침실은 그래도 덜하는데, 이 우물 천장에 그큰 사각등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네, 맞아요. 얘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결국. 천장, 거실의 디자인은 걔가 다 차지해요. 그래서 거기에 어긋나 버리면 그 공간이 좀 삐딱해지지. 그래서 그이 실링 라이트를 염두에 두고 그걸 바꾸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요 정도 영역에서 가구를 온전하게 쓰고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 게그 장치예요. 그다음에 러그를 만약에 넣는다 그러면
나라면은 요 테이블 놓고 요 바닥에 이렇게 하나 정도. 근데 얘는 좀 색 있는 거. 지금 이렇게 색이 다 한 톤이잖아요. 그 브라운 톤으로 다 쓰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도 있고 그다음에 집이 이렇게 좀 활기가 있으려면 다른 데는 그런 평온한 색을 쓰되 여기에 그 이런 데는 좀 알록달록한 럭을 넣어도 좋다 라고 이제 의견을 주는 거고, 이 테이블은 1차로는 낮으면 좋고, 그죠? 낮으면 좋고 높아도 상관없어요. 높아도 근데 너무 무겁지 않은 테이블로 해서 구성을 하고, 여기가 그 신규로 가구를 좀 짠다 그러면 여기가 수납 공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하다 보면. 그러면 그거를 아트월 있는데 앞쪽으로 이렇게 장을 하나 둘 세 개 정도를 바닥부터 위에까지 다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그 책장이나 그러니까 책장 책 들어가는 거나 그런 거를 다 올리면은 책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테이블하고 높이 맞는 거. 그 다음에 그 위에 필요하면 TV를 넣을 수도 있고, 없어도 뭐 다른 그림 좀 그 장식물 정도를 넣어서 애가 이렇게 한 세트로 좀 묶이게, 그렇게 하면 수납이 여기서 해결이 되죠. 그 다음에 지저분한 건 다 밑에 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좀 낮은 장 정도에도, 낮은 장 정도가 하나 이렇게 길게 하나 정도 얇은 걸로 들어오면 되고, 여기는 수납이라기보단 장식, 장식하는 거 이제 좋아할 수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요게 스탠드 하나 정도가 있으면 버리지 않는 공간이다. 그리고 이쪽은 애들 장난감이나 아니면 뭐가 분명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는 수납형 가구, 붙박이도 좋고, 아니면 그냥 붙박이는 공사가 되니까 설치가 되니까 그냥 여기에 맞는 가구를 하나 넣어서 써도 되죠. 이게 들어오고 나서 폭을 봐야 돼요. 근데 그 사진을 봤을 때는 그 문 여는 손잡이가 이쪽에 달려 있더라고요. 아, 아마 여기는 지나다녀야 될 것 같아요. 옮겨야죠. 네. 그때는 이제 얘가 빠지고 옮기거나 그런 거 지금 확인해가면서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여기는 우선은 동일해요. 주방이 여기 숨겨져 있고 여기서 요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키친하고 다이닝 테이블이 아마 여기 있을 걸로 간단하게 먹고 이쪽으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아이방이면 가능하면 아이 침실은 다 여기다 해결하고, 지저분하고 장난감 이런 거는 바깥에 춥기도 하고 막 습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게다가 발코니 확장한 거잖아요. 침실은 이리로 갖고 오지 말고 여기다가 수납 그렇게 구성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구성이 되면 환기도 이렇게 해서 쭉 하나 연결되고 쭉 연결되고, 그 다음에 얘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트웍을 보면 현재 이 집에서 좋은 자리가 이 자리 하나, 들어와서 벽에 뭐 액자 정도 하나 넣고 중문 열고 보이는데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거실은 여기 큰 거, 그리고 여기 머리 위에 하나, 그 다음에 이런 티테이블이 있으면 이 정도 하나 라고만 해도 스타일이 좀 잡힐 거예요.